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감염자가 급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원주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병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C형 간염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게 왜 위험한 건가요? 네,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모 정형외과 의원에서 C형 간염으로 집단 감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의원에서 PRP 수술을 받은 환자 927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C형 간염 RNA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RP란 것은 환자 본인의 피를 뽑아서 혈소판만 분리해서 다시 주사를 놓는 자가혈 주사 시술입니다. 세포 증식이라든가 혈관 재생, 미용 목적으로 과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를 뽑아서 원심물기에 넣고 혈소판을 분리해서 농축해서 기타 주사 성분과 섞어서 만듭니다. 환자 피를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 명이 썼던 주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C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이라든가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도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또 에이즈라든가 B형 감염 등 혈액 매개성 감염 질환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C형 간염 감염자가 좀 급증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은 C형 간염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C형 간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네, 그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C형 간염 한 번 감염되면 7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30% 정도가 간 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C형 간염 환자 수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서 40세 이상에서는 1.29%, 6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2.16%의 유병률을 보이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간염은 A형이라든가 B형 간염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검진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또 C형 간염 환자가 자신이 간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약 35%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도 낮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의 1% 정도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추정되지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C형 간염은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6에서 12개월 정도의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율이 약 60%로 높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면서 그 치료 성적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C형 간염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의 위험 인자로서는 정맥주사, 또 약물 남용, 또 주사바늘 찔림, 문신, 1990년 이전의 수혈 경력 등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대부분 수혈과 관련돼서 C형 간염이 발생했지만 그 후에는 수혈 전에 C형 간염 검사가 되기 때문에 수혈에 대한 전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도기라든가 칫솔, 손톱깎이 등을 환자와 같이 사용하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주사용, 마약 사용이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용, 마약 사용 경험자 비율이 전체 C형 간염 항체 양성자의 5% 정도여서 주된 원인으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산모에서 아기로 전염되는 주사기 감염이라든가 직업적, 성적 접촉은 전염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된 경로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높은 항체 양성을 보이는 특수 집단들이 있는데요. 뭐 혈우병 환자라든가 나병 환자, 또 혈액 투석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 주사용 마약 사용자들입니다. 네, 이 C형 간염이 감염이 됐는지 뚜렷하게 뭐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좀 심한 상태로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C형 간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일부 소수 환자에서는 피로감이 흔하고요. 또 열감이라든가 근육통, 소화불량, 우상복부 불쾌감, 황달 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급성 C형 간염에 걸려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자연히 회복되지만 상당수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합니다. 일단 만성 간염이 되면은 자연 회복은 드물고요. 간 손상이 유발돼서 간 경변증과 간암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면 강변증으로 진행하거나 간암이 생기는 위험률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표준 치료는 페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입니다. 바이러스 유전자형에 따라서 약 6개월 내지 12개월 치료해서 완치율은 60에서 80%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간경변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하게 되면 완치율은 낮게 됩니다. 네, C형 간염에 감염됐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 C형 간염의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하거나 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인 HCV RNA 검사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C형 간염 진단할 때 먼저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요. 확진 겸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RNA 반응을 봅니다. RNA 반응 양성이라는 것은 활동적으로 C형 간염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단순한 혈액 검사만으로서는 간염이라든가 간경변증, 간암 등 그 간질환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라든가 CT라든가 또 간조직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C형 간염 검사를 꼭 해봐야 될 고위험군에는 1990년대 이전에 수혈을 받았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라든가 정맥주사, 약물 남용자, 또 혈액투석 환자라든가 에이즈 환자, 나병 환자, 또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라든가 또 C형 간염 항체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주사바늘 찔리거나 점막에 노출된 보건의료 종사자 및 또 간염 환자와 성관계 접촉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입니다. 네. 이 C형 간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C형 간염은 그 B형과는 달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위험 행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 예방은 마약 등 주기적인 약물 남용 환자의 교육이라든가 뭐 성적인 접촉이라든가 문신 등의 시술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를 할 때 또 문신, 피어싱, 침술 같은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절히 소독된 재료를 사용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인 및 C형 간염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 장기, 조직, 정액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칫솔이라든가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출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혈액 노출이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또 정맥주사 약물 남용자는 이를 중단하도록 권합니다. 이들에게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의료행위라든가 문신, 피어싱, 침술을 포함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회용이라든가 또 적절히 소독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도구들에 대한 적절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성행위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라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또 임산부의 산전진찰 동안에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인자가 발견되거나 또 C형 간염이 의심되게 되면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 감염되었다고 해서 임신이라든가 뭐 모유수를 제한하거나 또 제왕절개 같은 특정한 출산 방법 선택하도록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또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은 간경변증이라든가 간암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코올이라든가 비만,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질병의 진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성 감염자들에게서는 단주 또는 절주를 권하고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형이라든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A형이라든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